사시사철 언제 가도 좋은 주민들의 아지트이자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백선에 선정된 이곳, 바로 송파의 명소 성내천인데요. 오늘은 이곳을 내 집 앞마당처럼 소중히 가꾸고 지키는 이들, 오금동 성내천 가꾸미애를 찾았습니다. 어디선가 성내천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달려오는 이들이 바로 성내천 가꾸미회.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내천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탄생 배경은 조금 색다르다고 하는데요. 바야흐로 2003년 성내천을 산책하던 송파 주민 주청로 씨. 성내천 산책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불현듯 성내천 청소를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성내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면 어떨까? 좋아, 내일부터는 줄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집게와 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주우며 산책하는 모습은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회자가 됐습니다. 성내천 청소하는 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 네, 봤어요. 봤어요. 예, 저도 소문 들었어요. 예, 다들 아시죠? 요즘 덕분에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다 같이 도와서 하면 좋겠네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하고 싶은 그 충동감이 느껴지거든요. 아, 쉽지 않아. 해보니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생된 오금동 성내천 가꾸미회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 중.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성내천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사실. 약 10여 년 전에 주청로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혼자서 성내천에 쓰레기를 주우시면서 청소 활동을 외롭게 하시는 걸 보고 주민들이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성내천을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뜻으로 성내천 가꾸미회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복원된 이곳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성내천 가꾸미회는 온 정성을 다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성내천에는 점점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꽃을 심어서 조금 더 예뻐지고 그렇게 가꾸다 보니까 내 애착도 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도 더 즐거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내천을 찾았을 때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고 물에선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흐뭇하죠. 성내천 가꾸미회의 구슬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는 성내천. 성내천 벚꽃길은 물론 나생화 꽃동산을 비롯해 성내천 곳곳에 이들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있었기에 성내천이 하루 천여 명이 찾는 송파구의 명소이자 도심 속 힐링 쉼터로 사랑받을 수 있는 거겠죠.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신다 이렇게 막 하시면서 이렇게 가끔 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꽃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좀 뿌듯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보람이 느껴졌어요. 회원 수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 30여 명으로 출발을 해서 짧은 구간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지역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구간을 논아서 온 성내천을 다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성내천 가꾸미 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명의 실천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시작된 성내천 가꾸미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 먼저! 라는 생각으로 성내천을 지켜가는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오늘도 성내천은 이상 무!